안녕하십니까. 세차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N09의 세계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할 컨텐츠는 N09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휠타이어 세정제 4종을 가지고 타이어 갈변 제거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4가지 제품 다 너무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이렇게 터틀하고 마포라, 그 다음에 TAC하고 림피오 제품 두 가지씩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테스트를 진행할 제품은 림피오사에서 나온 휠앤타이어 제품하고 TAC사에서 나온 블랙블러드 GT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테스트를 먼저 해볼 건데 좌측편에는 림피오, 우측편에는 TAC사 두 가지를 한번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똑같이 이게 타이어가 일반 순정 타이어에 비해서 좀 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5번 정도 분사한 후에 1분 정도 반응을 본 다음에 브러시질을 한 후 물로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15. 이게 뚜렷하니까 브러쉬질 하니까 부품이 뻔하네. 자,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림피오 휠앤타이어 제품하고 TAC사의 블랙블러드 GT 제품 두 가지를 저희들이 반반씩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캠핑을 주로 다니는 차기 때문에 세차를 거진 한 1년 가까이는 안 했어요, 정말로. 근데 뭐 타이어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뭐 타이어 광택제나 이런 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였고요. 두 가지를 했을 때 뭐 화면상에는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에 갈변이 잘 제거가 됐다라는 것은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대쪽은 마프라 휠앤타이어 제품하고 그 다음에 터틀 휠앤타이어 제품 저희들이 바로 지금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이 두 번째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왼쪽에는 마프라의 휠앤타이어, 오른쪽에는 터틀의 휠앤타이어 동일하게 15번씩 저희들이 분사한 후에 뭐 한 1분 정도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솔로 제거한 후에 물로 한번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 12, 13, 14, 15.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엔고고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피렌타이어 제품 네 가지를 가지고 차량의 갈변 제거 능력을 한번 봤는데요. 일단은 뭐 네 가지 제품 다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 지금까지도 판매가 많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갈변 제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재미로 이렇게 두 가지씩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안 좋다 그거는 뭐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재미로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 또 저희들이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